우리 집이 일반 건축물이라고? 너 집 사서 이사했다며? 집은 어때? 우리 집 완전 좋지! 우리 집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. 잠깐! 그거 건축법 위반 아니야? 건축법 위반? 건축법 위반 건축물! 베란다를 허가 없이 확장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야. 증축 허가 없이 만든 거지? 맞는 것 같아! 집 구매할 때 건축물 대장은 확인해봤어? 건축물 대장? 모르겠어. 건축물 대장에는 구입한 건물의 용도, 구조 등의 기본 정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, 과거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도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야 돼!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구입할 때는 매매자가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을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해서 공인중개사와 매매 건물을 확인할 때 현황 도면과 내부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돼!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돼? 먼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보여줄게. 이건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야.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. 불법 건축물의 가장 많은 유형인 베란다 불법 증축.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했다가 경찰에 고발되고 위반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어.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신고 없이 옥탑방 증축 시 불법! 도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! 그리고 일명 방쪼개기라고 불리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가구수 증가!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에 2회 이내로 매년 반복 부과돼.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면 대출도 막히고 영업허가도 제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고! 오늘 많이 배웠지? 응! 토토 넌 아는 게 정말 많구나! 그래! 건축물 대장과 도면은 꼭 확인하는 걸로!